그러면 이제 건강을 고려한 최고의 주거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7년 동안 거의 남편하고 이렇게 전국에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를 연구를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버타운이 가장 좋은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세요. 네, 그렇죠. 실버타운이 요양원이다 뭐 이런 오해를 처음에는 좀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또 이제 실버타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실버타운 너무 비싸서 못 간다, 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그 20개 정도의 실버타운들이요. 전국에 한 곳도 똑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다르고, 네, 다 다른 특징과 가격과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나에게 맞는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 실버타운, 뭐 한 달에 150만원 실버타운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저렴한 곳들도 한 40% 정도 됩니다. 전국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꼭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실버타운에 실제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면은, 네, 그분들은 모두 대만족에 모두 행복한가요?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실버타운에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날, 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뭐 120% 뭐 150%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타운이 아까 한 전국의 20곳이 다, 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사시다가 아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실버타운이 아 나한테 안 맞아 막 이러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한테 맞지 않는 곳을 찾아가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20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저희가 그분들은 어떻게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인터뷰 좀 해달라고 섭외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실버타운을, 네, 뭐라고 표현하세요? 노후에 내가 사는 집, 뭐 나의 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이래서 그분들이 왜 그동안 뭐 예쁘게 가꿨던 이런, 네, 화분이라든가 자기가 아끼는 그림 또는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수집하고 있던 이런 예쁜 돌들 막 이런 것들을 실버타운에 다 장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 두시지 이것들을 왜 이렇게 식당에 갖다 놓으시고, 네, 복도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쇼파 있는 데 갖다 놓으시고 이러셨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네.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다 내 집인데 이거 뭐 여기 놓나 내 방에 놓나, 네, 좋은 거 우리 같이 봐야지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본인들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표현하십니다. 그럼 실버타운이 이제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네. 안 가보시면 모르죠. 네. 네. 네, 실버타운을 실제로 가보면, 네, 이제 어르신들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그동안 밥하기 힘들었는데 나한테 그 건강에 좋은 그런 세끼 식사가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아플 때, 네, 내가 자식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여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네, 아, 나 밥 먹고 식당 옆에 가서 나 오늘 혈압 좀 재야겠어. 나 오늘 뒷골이 무거워.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바로 물리치료실에 가서 뭐 이렇게 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네, 약도 처방해드리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큰 병원하고 연결해드리고, 네, 이렇게 나의 건강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해주는 그 직원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또 큰 그런 장점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미리 아프기 전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사우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컨디션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점이죠. 그리고 내가 또 심심할 틈이 없으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너무 바쁘세요. 어.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하다가 오늘 시간 됐어, 나 좀 가야 돼. 가야다. 막 이러시고. 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그 루틴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본인이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다 세팅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요일은 내가 영화 봐야지. 네. 뭐 어느 요일은 오늘 어떤 강사가 와서 무슨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 뭐 그래서 거기 강의 가시고. 또 오늘은 동요반. 뭐 클래식 뭐 무슨 반 네. 이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호회 활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내 동호회들이 다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 있는 거죠. 옆에. 같이 놀 친구들이 있죠. 이러고 또 뭐 여행을 간다. 네. 그러면 그 관광버스가 딱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인천 공항까지 딱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고 와서 네. 또 집까지 딱 데려다 주잖아요. 와. 얼마나 편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는 것도 편리하고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집도 치우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다 청소해 주시죠. 네네. 그 뭐 너무 만족도가 높죠. 아, 그럼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거는 추가 금액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은 네. 다 그 내가 내는 한 달 생활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과외로 내가 쓰는 전기라든가 네. 내가 쓰는 핸드폰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추가로 내는 거죠. 뭐 그냥 관리비 같은 걸 내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조금 이제 처음 인터뷰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저도 마찬가지 그 요양원 같은 이미지가 강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알고 보니까 사실 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내보낸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이게 약간 정서적으로 뭐 조금 약간 그렇다고 할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지금 작가님도 편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네. 건강하지 못하면 내보낸다. 네. 이건 아니고 네. 작가님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네. 너무 아프면 네.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야죠. 네. 그럼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어떻게 하나요? 다시 집에 오죠. 오잖아요. 네. 실버타운도 똑같아요. 아. 내가 아프고 내가 뭐 살다가 암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집에서 사는데 이제는 네. 너무 힘들어. 내가 네. 대소변도 못 가리고 내가 이제 누워서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네.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뭐 간병인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병인을 쓰던가 네. 아니면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겠죠. 네. 네. 똑같습니다. 실버타운도. 그래서 실버타운도 그 요양보호사들이 네. 이렇게 실버타운에 오셔서 몇 시간씩 돌봐주시고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본 실버타운 중 한 곳은 네. 직원이 한 70분 정도 되는데 네. 요양보호사가 한 7, 80분이 또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분 정도 되시는데 직원이 한 7, 80분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7, 80분 이래서 한 150명 정도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거주민 입주민들을 돌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요양 그 실버타운 가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아이 뭐 나 우울해서 싫어 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쵸. 다 노인끼리 살면 이거 우울해 막 이러시는데 네. 직원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다 젊으세요. 그 실제로 저희가 가서 보면 그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네. 귀찮으시면 집에 계시고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직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게 그 네. 이제 그 광진구에 있는 그 그 아주 고급 실버타운에서 네. 이제 재계약을 갱신을 요건으로 건강검진 기준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일부러 내보냈다라는 뭐 그런 관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은 오해가 있고요. 그건 이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실버타운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인 기준은 만 60세가 넘으면 입주하시는 것으로 네. 입주가 가능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실버타운에 80세 이상 분들은 안 받겠다. 네. 이거는 그 시설에서 그 실버타운에서 정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사시다가 뭐 85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쫓아낸다. 네. 뭐 건강이 나빠지셨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거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네. 부모님이 살다가 아프시거나 네. 뭐 85세가 넘으시면은 엄마는 요양원에 가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네. 실버타운도 똑같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이 정말 자식보다도 더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데 네. 그분들이 돌봄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도와드리고 관리하는데 그런 직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아프신데 옆에서 식사도 다 먹여드리고 또는 뭐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다 대소변을 가려드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가 됐을 때는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왜곡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법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이로는 일단 60세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좀 거동하기 힘들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는 겁니다. 실버타운에서. 왜냐하면 그분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선량한 다른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들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그런 근거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돼서 뭐 이렇게 계약을 안 해줬다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실버타운에 모셔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이분이 공동생활 어떤 실버타운에서 잘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때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뿐이 아니라 같이 입주해서 생활하시는 다른 분들의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마치 그 부분을 이렇게 포커싱해서 뭐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하고 요양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약간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그렇죠. 예,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그냥 실버타운 이퀄 요양원 이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이제 실버타운에 좀 건강하지만 이런 뭐 성향이나 습격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이제 그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로는 일단은 자기 집에 애착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고 또 음식하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고 막 그거를 어떤 삶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버타운에 가시면 좀 약간 안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픈마인드를 절대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의도 좀 있으셔야 되고 이게 뭐고 무슨 굉장한 예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 이게 공공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뭐 맨발로 가서 막 이렇게 예의 없이 막 이러면 안 된다 정도의 그런 공공 도덕을 지킬 정도의 그런 좀 배려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저는 아직 좀 나이 젊으니까 부모님이 계실 실버타운 알아본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국에는 실버타운이 어디에 있나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을 보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에 맞는 곳에 이제 데려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드는데. 실버타운을 좀 잘 고를 수 있는 기준 같은 거 어떤 걸 좀 가지고 가서 평가를 좀 해보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경제력에 맞는 곳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다 막 이러시면서 어떻게 들어가냐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내 눈높이나 내가 이렇게 사는 그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200만 원 생활비 내는 실버타운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눈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생활비가 한 400만 원 되는 실버타운을 보시면서 계속 비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경제력은 어떤가. 그래서 내 경제력에 맞춘 곳, 맞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 맞추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실버타운 아니고 그 전에 밖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밖에서 살 때는
뭐 나를 좀 도와줄, 내 일상생활을 도와줄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뭐 수영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뭐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활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비슷하다, 아니면 약간 싸다, 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랑 맞는 곳으로 가셔야 돼. 행복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 뭐 나는 괜찮아 이런데 그 나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 타 종교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몸이 아파. 이러면은 그 병원이나 혹은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곳을 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나는 내가 이제 여가를 보낼 때 나는 꼭 수영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나는 뭐 파크 골프가 있으면 좋겠어. 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동호회가 활발한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가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실버타운별로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요? 가장 뭐 저렴한 데가 얼마 정도고 비싼 데가 어느 정도예요? 네. 가장 비싼 곳은 한 달에 생활비 포함해서 내 용돈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곳이 있고요. 네. 또 가장 저렴한 곳은 한 100만 원 정도.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격대는 어디예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저희가 서울 경기에 가장 많아요. 네. 실버타운이. 네. 그래서 보통은 보증금이 한 3억에서 5억. 네.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네,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짜리 있고 400만 원짜리 있다 했을 때 일단 가격은 뭐 한 두 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서 보통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건 거의 비슷하게 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도 그렇잖아요. 밥도 우리가 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3천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네. 2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지만 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는 식판을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쟁반에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거 피트니스 센터도 다 있습니다. 실버타운마다. 근데 어떤 데는 호텔 그런 피트니스처럼 아주 잘 돼 있고 햇볕이 들고 뭐 정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피트니스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복지관 그런 피트니스처럼 좀 간결하게 있을 것만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있는데 거기서 약간 질적인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뭐 반찬 가짓수 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뭐 가격적으로 저렴한 데를 가는 게 뭐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다고 꼭 나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가 확실해요. 네. 저희가 저기 그 일붕 실버랜드 같은 그런 그 실버타운이 있어요. 좀 이제 시골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고. 그런데 그곳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내가 식판에 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는 너무 맛있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꼭 저렴하다고 해서 나쁘다. 이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차이 있는 그럼요. 거죠. 일단 땅값이 다르잖아요.